이쪽도 좀 바라보세요. 예, 아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이사 응모 받으시고요. 예. 예, 대본 진행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83 화이팅! 화이팅! 예. 예. 나중에 임원 교체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 13회 이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과정에 이사님들을 초대하고 저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GMS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700여 이사님들 선택을 통해서 저에게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GMS 이사장직에 명예가 있다면 주의 이름의 명예이며 영광이 있다면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과 주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지지하시고 격려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착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적은 거대한 저 사탄의 세력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그 이유를 제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주님의 근심과 여러분의 염려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GMS는 복음 기관입니다. 복음 진리가 GMS 구조 안에서 실천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선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저녁부터 저는 한 주간을 금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 일보다 선교사에게 관심을 둠으로써 선교사도 파송교회도 행복한 GMS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고민과 아픔에 그리고 이사님들의 고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화목일치 선교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GMS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과정에 쓰임 받으셨던 직전 이사장 이성화 이사님을 비롯해서 전임 이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공고가 있다면 공은 제가 이어받고 과는 그곳에서 교훈을 찾아서 우리 전임 이사님들이 섬기신 그것이 더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GMS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길 것을 약속하며 거룩한 하나됨을 위하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여러 이사님들에게도 기도와 권면 때로는 충고로 저를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되어 그 하나 된 힘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GMS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까지 충성스러움으로 섬기 헌신하여 오신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로 말미암아 공급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며 신임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